비밤이 홍지합니다. 오늘은 되게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유튜브를 찍었습니다. 오후쯤 됐는데 어떤 여자분이 오셨어요. 정말 멋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한테 들은 이야기, 우리 신발을 신고 건강이 좋아졌다 라는 말씀이시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했더니, 젊었을 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2, 3년 전까지만 해도 무지외반증을 하고 자골신경통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우리 신발을 신고 그게 많이 나아졌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 신발을 신고 나아졌을까요? 저희 신발은 다른 신발과 틀리게 땅을 넓게 닦고 그리고 땅하고 가까워요. 옛말에도 있잖아요. 땅에서 밟으면 위험해 하는 거. 저희 신발은 다른 어떤 신발보다도 땅에 아주 밀착하게 보완했습니다. 자, 보실까요? 저희 신발입니다. 아주 밑창이 얇죠? 밑창이 얇고 평평해요. 그래서 발볼도 넓고요. 그래서 아주 땅을, 발바닥의 면적이 거의 그대로 땅에 닿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발들을 볼까요? 자, 이 신발은 발바닥이 넓어요. 넓은데 땅에서 전체적인 굽이 높아. 그래서 사람이 공중에 붕 떠다녀요. 공중에 붕붕 떠다니면서 땅하고 떨어져 있어. 그 다음 신발은 뭘까요? 다른 신발. 자, 이건 일반적인 그 정장화랄까요? 그런 정장화죠. 이 정장화를 보면은 넓게 닿은 것 같은데 좁아. 이런 부분들이 땅에서 떨어져 있어요. 실제적으로 땅에 닿는 부분은 요 부분하고 밖에 없죠. 얇은 요 부분만 땅에 닿아 있는 거예요. 넓게 닿아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사람 몸이 떨어져 있죠. 그 다음 뭐야? 아주 좁게 대한 좁고 얇게 떨어져 땅에 닿는 거. 이런 하이힐 여성용 신발들. 요즘은 남자들도 그냥 키높이 신발이라 갖고 저런 신발 많죠. 반면에 비밤 신발은 어때요? 땅을 넓게 그리고 땅에 가깝게 그렇게 닿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신발이죠. 발에서 발이 땅에 다 떨어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사람 몸이 안정되죠. 중력으로부터 수직과 수평을 딱 맞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오셨던 그 여성분처럼 이 무지외반증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그리고 무지외반증이 좌골신경통에 영향을 미쳤죠. 그러다 보니까 한쪽 발에만 힘을 쓰게 됐답니다. 한쪽 발에만 힘을 쓰다 보니까 뭐요? 발 뒤꿈치의 각질이 좌우 두께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었대요. 그런데 어때요? 이 신발을 신고 나서는 땅을 아주 넓고 확실하게 짚고 평상시에 걸을 때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3mm입니다. 다른 신발들은 최소한 1cm에서 5cm 뭐 이렇게 되어 있는 10cm 이렇게 떨어지는데 저희는 늘 3mm입니다. 3mm. 그 정도만 떨어져 있는 겁니다. 한번. 그리고 나머지 한 발은 또 3mm 붙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몸이 항상 땅하고 밀착하고 안정적이 되게 되죠. 그리고 발볼이 넓으니까 발가락이 쫙쫙 펴져요. 요렇게 됐던 발가락들이 요렇게 펴집니다. 그래서 그분도 무지외반증이 나아졌다는 거예요. 무지외반증이 나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무지외반증이 나아지면 어때요? 양쪽 발에 균형 있게 서 있을 수 있죠. 양쪽 다리의 근육을 골고루 쓰다 보니까 한쪽에 치우쳤던 신경통이 사라진 거예요. 양쪽을 대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좌우가 달랐던 각질 두께도 나아졌다. 왜? 비밤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이거 훌륭한 신발 간증입니다. 이런 간증에 저희 비밤 신발 간증, 네이버 리뷰에 보시면 많습니다. 저희 비밤이 웹사이트에 보면 저희 비밤 신발 간증 많습니다. 그만큼
저희 신발이 좋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가격까지 싸요. 아주 훌륭한 신발입니다. 여러분, 많은 애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